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까? 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까?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저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된 백성, 된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자, 근데 많은 교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그 알게 하는 그 말씀, 그 레위기, 이 율법을 오해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신 그 법도와 기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 그 가치, 그 신의 산 언약, 이 레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꾸 헛된 그 신앙의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언약으로 초대한 백성들이 언약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할때 주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죠. 우리가 호주에 이민을 와서 살아갈 때도 그냥 한국적인 사고와 한국적인 어떤 법의 그 개념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호주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은 한국과는 정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한국처럼 살아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때 비록 각 나라, 각 민족, 각 열방 속에 따로따로 속해 있고 각 인종이 다 다르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처음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의 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법을 바르게 알아야 사실 어느 나라에서든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왜 그럼 교회에서 영적인 노예처럼 살아갑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주권과 책임과 의무,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이걸 단지 종교의 법이다, 또는 믿음의 법 때문에 이게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답게 우리를 만드는 그 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의 의미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지도 않고 또 그대로 살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하고 세상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정치하고 똑같이 농사짓고 똑같이 장사하고 똑같이 컨닝하고 똑같이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세상으로부터 도대체 믿는 너희가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심지어 내가 볼때 믿는 놈들이 더 나쁘다. 이런 말까지 듣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성도들이 너무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가치를 따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빛으로 보내졌는데 빛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둠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 백성에게 주신 주권을 통해 책임도 모르고 채택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오라면서도 결국은 뭐 롯의 아내처럼, 롯의 딸들처럼, 롯의 그 가정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추구하는 세속의 것들을 따라 그대로 흉내내고 그것을 즐기고 이제 그것의 습관이 돼서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자기를 도울 우상신의 위치에 있을 뿐이고, 삶의 습관과 태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와 법도와 규례가 아닌 세상을 쏙 닮아 있는 거예요. 다만 그냥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도의 주권도 모르고, 더 나아가 하나님도 오해해서 모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산 언약의 의미와 이 레위기, 하나님이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 규례, 명령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죽음의 그 이집트 땅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너 시내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살지 말고 또 너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내가 창조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방법으로서 법도와 규례로서 이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이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살수 있을까라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누릴 수 있는 그 주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리시는 거예요. 종교의 족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릴 권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책임과 의무, 그로 인한 축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모세 오경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이제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이 되고, 결국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분명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내산 언약과 관련된 십계명과 또 법도와 규례를 비롯한 레위기의 말씀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고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걸 충분히 알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역사의 방향이 결정될 거고, 결국 이 레위기를 통해서 했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가치를 지키지 않았기에 결국 이 민족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또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레위기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앞으로 전개되는 성경의 역사적 흐름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진정한 의미,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게 됩니다. 자칫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인맞은 독사와 같은 자식들이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럼 지금 뭐 율법을 강조하며 살아가는 안식교인들처럼 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 되자는 말이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죠? 아닙니다. 절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역사를 통해 볼 때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과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나 안식교인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미 율법을 종교화시켜버린 그 종교의 병폐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살았던 이 백성들과 말라기를 통해 결별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보내셨으나 결국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를 통해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를 결단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로서, 그러니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게 바로 레위기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 목적만 우리가 바르게 안다고 해도요, 이 율법이 이런 의도로 이렇게 생긴 거구나라는 것만 알아도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주인이 어쩌니 하면서 그런 일에 다투고 시간 낭비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의도를 알고 분명한 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를 아니까. 그래서 레위기를 바르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들을 보면 온전히 고민하고 또 바른 성도로서의 삶의 길, 하나님이 동행하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분별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슨 어떤 종교에 더 휩쓸리고 휘말리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적어도 최소한 7년에 한 번씩은 이 율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라 이런 명령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일곱 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은 면제해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너희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어라. 너희는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너희와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라. 자, 이 너무 중요한 명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런 명령은 결국 다가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초대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정체성과 그 가치를 온전히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자, 그런데 모세 이후의 지도자들이 잘 보면, 역사를 보면 율법을 잘 가르치지도 못했고 거의 바르게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 생명과 평강의 복이 되는 이 레위기의 말씀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생명과 평강의 복은 이 복을 받는 건 고사하고 그냥 고통과 핍박과 이제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결국 세상에 짓밟히는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레위기를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보고 그래서 온전히 알고 또 온전히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내용이 과연 지켜서 구원을 받는 종교적인 규칙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구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길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 유교적 사상은 잘못된 거죠. 아는 건 힘이 아니에요. 아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그대로 행하는 게 진정한 힘이고 그게 진정한 실력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시내산 이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성도의 참된 삶의 길이다.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될 우리의 가치가 성도의 가치가 이곳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레위기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계속 주의 깊게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심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차분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뭐 진정한 성도들의 갈망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간절한 갈망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바르게 알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때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간절히 바라고 치성을 들여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을 따라 이 기록된 성경을 따라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한다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그러나 축복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겠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장막을 짓게 하셨죠.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외면하고 무슨 약속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결국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부르신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약속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들은 그게 지겹다 그게 힘들다 그게 어렵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그래서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 왔을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하고 열심히 지극정성을 바쳐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약속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끄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고자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까지 만들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삶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도와 규례를 몰라서인 것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간절함은 중요하지만 간절한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살피며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주의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 이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하고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